컵에 가루를 뿌려놨네. 이거 어디다 뿌려먹어도, 이거 튀두부에다 뿌려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고, 튀두부 먹으라고? 뭐 먹지 뭐. 그 댓글은 거짓말처럼 게스트 댓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취두부라는 녀석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젠장.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취두부를 진짜로 먹게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약을 할 때 좀 한번 생각을 하고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공약에는 제가 한 말이 이 뿌링클 가루를 뿌려서 취두부를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뿌링클도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취두부 먹으라고? 이거 먹지 뭐. 자, 그럼 JJ의 취두부와 뿌링클 가루 먹방 출발합니다. 취두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색깔부터 무시무시해요, 되게. 뭔가 되게 상한 음식을 보는 것 같은 건데 발효를 시킨 거겠죠? 그게 그건가? 자, 일단은 제가 뿌링클 가루에 앞서서 취두부의 맛부터 한번 먹어보...까지도 않았는데 왜 냄새가... 열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일단 나요. 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냄새가 상한 음식 냄새에다가 굳이 비슷한 냄새를 찾으려면은 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음식물 쓰레기통 딱 열면은 오래 묵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가 딱 지금 적절합니다. 비유가 딱딱 그 냄새야, 딱 그 냄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딱 꺼내서 먹어. 자, 취두부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조각인데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취두부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소한 두부처럼 보이지만 취두부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취두부예요. 저는 겁이 없습니다. 취두부 한 조각 그냥 먹고 일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4시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제가 운동한다고 요즘에 살 뺀다고 조금 이제 식단을 살짝 조절하고 있어서 어제 아무것도 안 먹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겁이 없습니다. 배가 지금 상당히 고픈 상태인데 배고픈 상태로 취두부를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냥 먹자. 렛츠고. 자, 일단 취두부의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은 없어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되게 역해요. 되게 역해요. 그 상한 우유 잘못 먹었을 때 갑자기 우욱 올라오잖아요. 그 느낌이 일단 딱 오고 그거를 제가 빡 참았거든요, 방금. 빡 참았는데 일단 그런 냄새가 일단 처음에 공격을 해오고 두 번째로는 엄청 짜요. 미친 듯이 짜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부가 되게 물컹물컹하고 되게 맛있는 식감의 그런 두부가 아니고 되게 막
근데 상해서 으스러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삼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콜라를 좀 땄습니다. 아, 이게 만만한 녀석이 아니네요. 일단 공약을 뿌링클 가루를 뿌려 먹기로 했기 때문에 뿌링클 가루를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저를 구원해 주소서. 순살 뿌링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먹을 거는 뿌링클 가루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가루만 긁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녕, 맛있어 보이는 뿌링클 치킨들아. 잠깐이었지만 반가웠어. 자, 이제 뿌링클 가루를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자, 뿌링클 가루를 치두부에다 뿌려서, 요게 지금 한 조각 부서진 거거든요. 한 조각을 한 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링클 가루를 뿌려줍니다. 네, 마법의 가루니까요. 네? 뿌링클! 여러분들, 아주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달콤함과 짭짤함을, 단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저는 겁이 없습니다. 배가 되게 만들어서 저는 겁이 없습니다. 수분 어떨지. 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몇 조각을 더 집어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아까 리뷰해드린 대로 딱 그 정도였고, 이제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역한 게 갑자기 훅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참았는데 진짜 참기가 힘들었어요. 이 치두부를 따로 뭐 조리를 더 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맛인 것 같고요. 아이고 먹지 뭐. 여러분, 이거 치두부 정말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밟는다. 어? 아무튼 말은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저 이렇게 치두부 오늘 먹었으니까 뿌링클 몇 개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치두부를 먹고 나니까 뿌링클 딱 먹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원래 뿌링클이 이렇게 맛있는 환상적인 맛이었나? 원래 맛있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환상적이었나? 자, 이렇게 오늘은 공약 치두부에 뿌링클 가루 뿌려 먹기를 완료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에도 하기 힘든 경험을 오늘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ill find you.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